네, 최악의 맛인데요. 최악의 맛은 좀 고민을 했어요.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는데, 악재가 있었던 종목, 네, HDC 현대산업 개발입니다. 뭐,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아시겠죠?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사실, 어느 현장에서건 사고는 날수 있어요. 근데 이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는 훨씬 더 크게 조명이 돼요. 왜 그렇죠? 그만큼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고, 건축 현장에서 이제 아파트가 건축되는데, 아파트가 만약에 부실 시공이다라고 한다면,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안전, 아파트 주변에 사는 사람의 안전, 지나가는 사람의 안전, 모두 다 이제 보장받을 수 없겠죠. 그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는 굉장히 크게 조명되고, 그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 수밖에는 없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파크의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이 하락하죠. 아파트 이제 사시려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똑같은 아파트 같은데도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가격이 한 1억 정도는 더 비싼 것 같아요. 네,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, 네,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, 아, 확실히,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매수할 때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고,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확실히 비싸기는 합니다. 네, 그런 부분들인데,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상위 랭킹의 이제 브랜드죠. 하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 브랜드 가치를 많이 깎아먹었어요.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. 더 문제는 페널티가 부과될 걸로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영업정지 페널티가 이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, 더큰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수주를 못 받습니다. 당연하죠. 영업을 정지시킨 거니까. 더큰 문제는 지금까지 받았던 수주도 취소가 될수 있어요. 그러면 손실 규모는 훨씬 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. 그렇다면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실적 전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? 없죠. 어디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니까.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죠? 불확실성입니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. 또 이번 주는 이제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안 좋았는데, 이게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이끈 악재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, 건설주 자체도 원자재 가격 부담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, 하지만 금리는 높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인식은 커지고,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건설주에는 부담이 된다라고 봅니다. 물론 이제 대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호재는 있지만, 적어도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지금은 추가적인 조정을 일단 대비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펀더멘탈 대비 뭐 저평가도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전망이 거의 무의미해졌어요. 앞으로 조금 더그 지켜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저가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것 같고,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추이를 보되, 네,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고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메리츠 화재와 또 현대산업 개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